인정하고 있습니까?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질문해 주시겠습니까? 강제. 일본 현재 일본 정부가 네. 조선인 노동자의 강제징용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까? 강제징용 인정하고 있죠. 예. 인정하고 있어요? 네. 강제징용 인정하고 있죠. 강제징용을 인정하고 있어요. 징용이란 건 당연히 강제성이 있다는 걸 인정하고. 그러면은 작년에 한일 정상회담에서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네. 제3자 변제 방식으로 이행하도록 허용한 게 왜 그렇습니까? 그건 제가 청문회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대법원의 판결은 일본 식민지배를 불법이라고 규정을 했고 일본 최고재판소는 그게 아니라고 규정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장관님 말씀은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은 인정하지만 그게 불법성이 없다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강제징용이 아니라 식민지배의 불법성에 관한 얘기입니다. 강제징용을 인정한다고요? 징용의 강제성은 이번에도 조선총독부가 관여했다는 그 징용의 강제성은 당연히 인정을 하죠, 일본이. 그런데 저 팀장님은 제가 왜 이번 사도강산 유산등록 합의할 때 강제징용 표현 못 넣냐 했더니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저한테 거짓말한 겁니까? 강제성에 그 아까 하야시 외무상이 말했지만 국제 노동 규약상 강제 노동이 아니다라는 게 일본의 주장입니다. 강제성에 관한 해석이 일본이 우리가 말하는 강제하고 다르게 얘기하는 거에서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는 군함도 이산 등록 때 들어갔던 그 표현 여기 저 PPT 좀 보여주세요. 그때 우리 당시 이제 차관으로 수석대표로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그때 일본이 강제노동이라는 표현을 인정한 최초 표현이다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그 표현에 대해서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의 생각이 다르다는 거죠? 2015년까지 일본이 국제무대에서 강제성을 인정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가 네. 이 군함도 등재라는 계기에 한국이 강하게 압박을 하니까 처음으로 강제성이 있는 표현을 국제사회에서 썼고요. 예. 그 이후로 또 9년 동안 이행 조치를 그 안 하고 있다가 이행을 안 하고 있었죠. 이번에는 우리가 이걸 등재하려면 이행을 안 하면 등재 같은 거 생각도 말하라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해가지고 이행 조치를 취한 겁니다. 제대로 협상한다면은 군함도 유산 등록 때 합의했던 그 내용이 이행이 안 됐으면은 니네 그때 합의한 게 이행이 안 됐기 때문에 이번에 유산 등록에 동의해줄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게 올바른 자세죠. 이행 조치를 받아냈지 않습니까? 그걸 계기로 군함도 때 합의했던 거를 지금 이행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행하는 걸 먼저 현재 제 얘기는 네. 군함도 때 합의한 거를 일본이 이행 안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강제적인 압박할 무기가 없으니까 그걸 못 받아낸 건데 아니 어쨌든 이번에 사도강사님을 계기로 합의된 거를 일본 정부가 이행하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성격의 사도강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등록을 동의해줬지 않습니까? 이행 조치를 확보했기 때문에 등재 동의해준 거 아닙니까? 아니 군함도 때 합의한 거를 이행도 안 하고 있는데 그거는 놔두고 그래서 이번에 좀 더 했으니까 우리가 잘한 거다 이렇게 아까 이재명 대표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사안이 별개라면서요. 돈 내용은 본질은 동일하지만 이거 다 국민이 보고 있어요. 지금 거죠. 사도광산 등재 결정 보도 자료에 봐도 일본이 2015년에 근대 산업 시설 등재와 관련한 산업 유산 정보 센터 설치를 지원했고 전시 장소도 도쿄를 해서 미흡했고 내용도 강제 동원을 동원으로 인식할 수 있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미흡하다고. 이렇게 외교부에서 나온 보도자료에 써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사도광산 유산 등록을 이 정도의 합의로 동의해주고는 이 정도의 내용으로 동의해주고는 이걸 잘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잘했다고 얘기한 적 없고요. 이원 계기로 도쿄에 하지 않고 사도광산 현지에 전시공간 만들었고요. 이행 조치 안 하는 거 이행 조치 확보했고요. 현재 조치 됐습니다. 제가 물은 것만 답변하세요. 저 그러니까 일본 정부는 조선인 노동자의 강제 노동을 인정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까지만 하겠습니다. 저 지금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권으로 외교부 직원들이 검찰 조사받고 있죠? 뭐 가서 조사 협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내용 조사받고 있습니까? 그건 제가 뭐 담당이 아니라서 좀 상세한 내용은 못 받고 질문에 대해서 자기들이 경험한 바대로 사실관계를 진술하고 있습니다. 저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권으로 장관님 휘하의 직원들이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데 무슨 일로 조사받고 있는지를 모르고 계세요?
아니 그 언론 보도에 난 사실관계를 하나하나씩 질문하고. 그러니까 지금 어떤 혐의로 저 김정숙 여사 건을 수사하길래 외교부 직원들이 조사받고 있는 겁니까? 홍 의원님이 잘 아시는 사안인데. 아니 직접 장관님께서 얘기를 해보세요. 제가 질문하는데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언론 보도에 나와 있는 그대로입니다. 언론 보도에 뭐가 나와 있는데요? 홍 의원님이 잘 아시는 대로입니다. 장관님. 국민을 대표해서 질문하고 있는데 아니 제가 지금 제 마음속에 있는 걸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저 예, 예. 인도에 정확하게 좀 답변해 주세요. 무슨 일로 인도에 수사를 받고 있는지. 저 이거 저 우리 장관님 네.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는 우리 위원님들도 좀 차분하게 질의해 주시면 위원장님 제가 차분하지 않은 게 뭐가 있습니까? 제가 한 질문에 대해서 내 마음속에 있는 거로 이해하면 된다고 답변하는데 예. 의원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까? 장관님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알겠습니다. 바랍니다. 예. 무슨 일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까? 구성은 좀 낮춰줬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차분하게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외교부 직원들이 누가 무슨 일로 조사를 받고 있어요? 수사 중인 상황에 대해서 제가 일일이 답변 드리기도 어렵지만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답변을 제가 뭐라고 답변했는지 묻는 게 아니잖아요. 무슨 혐의로 외교부 직원들이 조사받고 있냐고요. 김정숙 여사께서 인도에 초청받아서 방문하신 경위에 관해서 사실관계를 질의를 하고 거기에 대한 직무상 지득한 정보를 공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숙 여사가 인도에 방문한 게 셀프 초청으로 간 거 아니냐 외유성으로 간 거 아니냐 그렇게 조사를 받고 있는 거죠. 예, 그 언론 보도. 그리고 검찰에서 수사받는 거는 범죄 혐의가 있기 때문에 조사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글쎄요, 사실관계를 참고인 조사를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저 김정숙 여사를 네. 피의자로 조사하기 때문에 저 외교부 직원들을 조사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제가 정확히 피의자의 선비인지 그 김정숙 여사는 인도를 누구의 초청으로 가게 됐습니까? 그 지금 그 관계를 일일이 그 날짜별로 사실관계를 제가 알아야 지금 답변을 드리는데 사실관계를 제가 모르는 상태에서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네. 총리의 초청으로 갔어요. 마지막에는 총청장이 그렇게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보증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